백호씨 가만히 있어요. 한풍아, 너 그게 뭐니? 네가 왜 사돈 총각 손을 잡고 있어? 그러게, 어? 엄마, 아빠, 제 남자친구를 소개할게요. 백호씨,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어머, 단풍이 너 지금 농담하니? 아니, 여보, 얘네들, 단풍이 왜 이래, 얘? 아, 진짜, 일단 말이야. 저, 이쪽으로 앉히그래. 어? 아니, 뭘 앉히래, 뭘? 너 그 사람 못나, 단풍이? 니가 왜 이래? 어? 엄마, 우리 사귀는 사이예요. 나 백호씨 좋아해. 여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선재야, 단풍이 쟤 왜 저러니? 단풍이 쟤 돌았나 봐! 어머! 아니, 이 자식이 여기가 어디라고 또 와! 선재야, 사돈한테 그 무슨 말버릇이냐? 아버지, 이 자식한테 사돈으로 얘기 갖출 필요 없습니다. 정말 사돈 사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럴 순 없을 테니까요. 그럼 선재 너는 니네들 이러고 있었던 거 알고 있었던 거야? 사돈 총각, 아니 백호 너 우리 딸 신세 망칠 일 있어? 엄마, 인사하러 온 사람한테 왜 그래? 백호씨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어머, 사랑하는 사람? 어머. 단풍이 너 그만 못해! 저 말이야, 나 이거 오늘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 오늘은 말이야 일단 그냥 돌아가는 게 좋겠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가긴 뭘 돌아가요? 이렇게 왔는데. 나 단풍! 단풍씨, 오늘은 그냥 가는 게 좋겠어요. 안녕히 계십시오. 여보, 자 좀 잡아! 아빠! 잠시만요. 너 제정신이야, 제정신? 엄마, 나 정신 말짱해. 내가 보기에는 너 제정신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야 그렇게 괜찮은 닭터장 같은 사람 차놓고 엄마 개똥이나 털어먹던 저런 찌질이 같은 놈한테 이럴 수는 없어! 엄마, 백호씨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여기서 현우씨 얘기가 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백호씨라는데!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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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쟤 입 좀 어떻게 막아봐! 사랑? 사랑? 그 말을 어디다 갖다 붙여 지금 얘가! 어?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다 사랑인 줄 알아! 내가 사랑하려면 엄마 쟤 사랑 자격증이라도 따야 되는 거야? 그럼! 둘 다 쟤 못해! 단풍이 너, 어떻게 오늘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거야? 설사 두 사람 그러다 치더라도 미리 언제를 주는지 아니면 미리 약속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점은 죄송해요. 잘못했고요. 하지만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미리 언제를 주고 약속을 했으면 만나기라도 했다는 거예요? 아까 걔를? 세상에, 아까 백호 얼굴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어디서 싸움지대를 하고 다니면서 얼굴이나 깨지고 다니는 놈을! 엄마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요! 백호씨 얼굴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오빠예요, 오빠! 나 사랑하는 게 무슨 큰죄라고? 사람을 그렇게 때려? 나! 오빠 정말 미워! 아니, 그게 사실이야? 어떻게 사도세에 그럴 수가 있는 거냐? 어제 상황은 아버지라도 그냥 넘기지 못하셨을 거예요. 어머, 무슨 상황? 너 대체 백호 그놈이랑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서류팀으로 연결됩니다. 아니, 소녀는 도대체 왜 하루 종일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소냐!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루 종일 전화도 안 받고 나오지도 않고.
아저씨, 마지막 인사하려고 전화했어요. 나 고향으로 돌아가요. 예? 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마지막이라니? 아, 저 그러지 말고 지금 어디예요? 우선 만나서 얘기해요. 아저씨 안 만나요. 아저씨 못 만나요. 그러니까 찬이랑 미애 언니랑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저 미애 언니 집에서도 나왔어요. 아, 소냐! 갑자기 왜 그래요? 나랑 결혼한다고 해놓고 카스탄 부모님께도 같이 인사 가기로 했잖아요. 미안해요.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어요. 좋은 추억으로 간직할게요. 소녀! 소!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서류상으로 연결됩니다. 소녀! 소녀! 아니요! 지금 잠깐만 들어서 소녀가 어디요? 아, 저기! 어! 저! 안녕하세요! 소녀! 안 나와요? 술? 어, 삼촌 왔네. 삼촌은 왜 또? 소녀가 떠났어. 소녀가 떠나다니 왜?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찬이 다친 것 때문인 것 같아. 이 여자를 어디서 찾냐. 찬이는 좀 어때? 아직 실밥 안 풀었지? 어, 조금 더 있어야 돼. 넌 왜 또? 아휴, 삼촌, 나 오늘 완전 용기 없는 찌질이야. 단풍씨 완전 여전사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단풍씨 오늘 내 손 잡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날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단풍씨 정말 멋졌어. 근데 그럼 뭐하냐고. 가서 한마디도 못하고. 아니 뭐야, 이제 양쪽 집에서 난리가 나겠네? 어, 이걸 어쩌냐? 삼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게 어때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삼촌이 웬일이야? 우리 사랑에 찬성표를 던지고?